뭐야? 뭔 소리야? 저만 알고 있는 이 주사율을 간단히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래는 비밀이고 저만 쓰는 방법인데 호흡! 조준! 혁발! 그냥 들어와 버리네. 네, 반갑습니다. 건이의 Fresh Out of the Box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려 24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BenQ 조이의 24.5인치 모니터인 XL2546을 언박싱 한번 해보고 이 모니터는 과연 어떤 기능들이 있나, 혹은 144Hz의 모니터와 240Hz의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임은 좀 잘 되나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소포로 모니터를 받았는데 아직 그대로 있어요. 같이 언박싱을 해보면서 모니터를 한번 같이 설치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자, 잘 나오고 있습니까? 얘를 이제 끊어볼 건데 일단 테이프도 안 뜯은 상태예요. 테이프를 먼저 뜯을게요. 와, 뭐 많은 게 들어있는데요? 여기 뭐 손 같은 것도 있고, 얘는 뭐야? 비닐 같은 것도 있고, 얘는 뭐야? 깊이 선이네요. 그리고 여기 CD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뭐야 이거? 가벼워. 뭐야 이거? 날개네요, 날개. 모니터 옆에 샥 들어갈 날개로 보이네요. 반대쪽 날개. 얘는 컴퓨터를 받치는 대 같죠? 컴퓨터 아래를 받치는 대 같아요. 얘는 뭐야? 요얼. 요 스위치네요, 스위치. 오, 스위치. 오, 얘는 또 뭐죠? 오, 넥 같죠? 요, 멋있다. 뭐지? 잘 안 돌려지네. 오, 나이스. 오, 조립했어요 이거. 열. 야, 멋있다, 멋있다. 야, 이 모니터를 이제 꼽아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꼽으면 되나? 어? 뭐야? 뭔 소리야? 된 것 같은데요?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되네. 자, 모니터 완성됐습니다. 모니터 설치를 끝냈어요. 한번 주사율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제어판으로 갑니다.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디스플레이로 갑니다. 해상도 변경으로 간 다음에 FHD 해상도에 주사율이 240이에요 이거 진짜입니까? 240Hz, 144Hz, 120Hz, 100Hz 뭐 100Hz 밑으로는 다시 갈 수도 없나 보네요. 이 모니터는 60Hz를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모르고 태어났나봐요. 일단 제가 쓰던 60Hz 가까운 100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만 알고 있는 이 주사율을 간단히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래는 비밀이고 저만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한테만 살짝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 100Hz로 해놓고 마우스를 모니터에 대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고개를 쓱. 100Hz네요 그럼 144로 해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를 모니터에 놓고 움직이세요. 그리고 고개를 쓱. 요, 144Hz 제가 원래 쓰던 주사율이에요. 그러면은 대망의 240 주사율로 한번 가볼게요. 적용.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신 다음에 고개를 쓱. 야, 이 마우스의 끊김이 안 보이는데요? 이거 진짜 240 맞나 보네. 대단한데요? 대단한데요? 마우스를 테스트 해봤는데 마우스의 끊김이 적어지고 있는 걸 제가 두 눈으로 포착을 해냈죠. 제 정밀 테스트 결과 240Hz까지는 아니고 한 237 정도? 이제 컴퓨터로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과연 240Hz로 하면은 어떤 느낌일지, 제 그래픽카드가 과연 일을 잘 할지, 제 게임 실력이 조금 올라는 갈지 궁금하네요. 근데 그 전에 이 모니터에 들어간 기능들을 간단히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이 모니터는 24.5인치 아주 표준 모니터고요. 응답 속도가 좋은 TN 패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요즘 표준 해상도인 FHD 1920-1080을 지원하고요. BenQ의 조이, 게이밍에 특화된 라인인 만큼 응답 속도, GTG는 당연히 1ms입니다. 그리고 깜빡임을 줄여준다는 뭐 플리커 프리, 블루라이트 차단, 인플렉 제어, 무결점, 뭐 피벗, 틸트, 모니터에 대부분 들어가야 될 거는 다 들어갔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니터가 240Hz의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써보고 과연 240Hz의 모니터를 쓰면 제가 게임을 좀 더 잘해질지 느낌이 좀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 전에 이 모니터만의 주요한 기능을 한번 뽑아보자면은 첫 번째로 DYAC 다이약 기술이 들어가서 화면의 끊김이나 잔상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DYAC는 영어로 뭐 다이나믹 accuracy라고 한다는 건데 accuracy가 정확성이니까 정확성이 뭐 다이나믹하게 바뀐다라는 건 아니겠죠? 농담 농담. 또 다이약 모드가 켜지면은 플리커 프리 기술보다 좀 발전된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이 겹침으로 플리커 프리 기능은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모니터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블랙 이퀄라이저라는 기술로 어두운 색상을 20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배틀그라운드 할 때 뭐 캐릭터 빨리 찾기에도 도와주고 응? 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섬광탄이 터져도 빠르게 시야를 회복한다고 합니다. 역시 모니터에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컬러 바이브런스 자체 20단계로 조정 가능. 이것도 배틀그라운드가 나온 초반에 막 적을 잘 보이게 하려고 리쉐이드를 썼던 그거랑 비슷한 기능이죠. 화면에 채도를 20단계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풋렉도 모니터에서 인스턴트 모드로 뭐 거의 즉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조절할 수가 있나봐요. 그리고 S스위치가 있다고 하는데 야 이게 모니터에 착 달려 나오는 것도 처음이네요. 자기가 설정한 세팅값을 착착착 버튼만 누름으로써 바꿔주는 기능이죠. 이 대회장 가서 막 버튼 찾고 있고 이거 왜 안되지? 이 멋없게 이게 모니터 막 이렇게 눌러가면서 하면 멋없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우아하게 가는 거죠. 스크롤 휠도 있고 프로필 1번, 2번, 3번으로 모니터 모드를 바로바로 이동할 수가 있죠. 그럼 모니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게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240Hz 모니터를 달고 제가 좋아하는 고스트리콘 와일드랜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와 이 그래픽이 좋은 게임이다 보니까 제 그래픽 카드가 1080Ti인데도 불구하고 FPS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부드러움은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가서 새를 한번 잡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호흡! 조준! 격발! 까비! 호흡! 조준! 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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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FPS가 바로 230위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역시 240 모니터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야 확실히 캐릭터의 움직임이 240개로 나뉘어져서 보이네요. 상당히 부드러워요. 야 이게 기술인가? 함정 넣고 함정 넣고 야 함정 놓는 그림이 240개의 그림으로 나뉘어져서 보이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큐 맞아라 게라치 큐 먹어라 빗나갈 수가 없죠. 아니 지금 리뷰하다 보니까 게임에 집중이 좀 안되네. 게임에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에너지가 자꾸 왜 달지? 그냥 들어와버리네. 이게 원래 제가 카메라에 잘 잡히려고 살짝 이렇게 왼쪽을 보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원래 게임 하던 각도랑 조금 다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갑니다. 피하지 못하게 해서 날릴게요. 붕! 부 못 피해. 240Hz 모니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게임이 팀 게임이다 보니까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주사율이 높으니까 모든 움직임이 되게 부드러웠어요. 앞으로 이 모니터에 적응을 하면은 얼마나 제 실력이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 못한 건 아니고 또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또 아 얘가 좀 못하진 않았구나. 네 여기까지 오늘은 벤큐 조이의 24.5인치 무려 240Hz의 주사율을 가진 모니터 XL2546을 박스도 한번 까보고 소개도 시켜드리고 게임도 한번 해보고 했습니다. 그럼 건이의 Fresh Out of the Box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이였습니다.